안녕. Hello. 안녕하세요. Hi. Hello. Yeah. 하이, 헬로. 하이. 100만 년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 도미니칸 소라. 오 마이 갓, 지성. I'm good. How are you? What's up? What up? 아니, 이거 왜 채팅이 자동으로 안 내려가지? 자동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안 내려가요. Hello, hi. 이렇게 헬쑥해졌냐고요? 저안 일숙해요. 살 많이 쪄서 왔는데, 미국에서. 볼살이 그냥 짱짱합니다. 와우. How are you? It's good. 오! 아! 오케이. 이건 뭐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 아, 그 미국 음식이 좀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야 좀 쪄진 것 같아요. 'You look great today. Thank you. 오늘 뭐안 했는데 제가 옷을 이쁘게 입었어요. 아, 좀 짭짤하긴 했는데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좀 살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오자마자 저그 저녁에 도착했는데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이죠. 오늘이구나. 오늘 점심을 가족들끼리 그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아, 근데 김치찌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채팅이 자동으로 안 내려가요.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내려야 돼요, 지금. Hello, 지성. Hi. 어디였어? Do you like the gift for your birthday? Oh, it's good. 많은 분들이 제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성이 무슨 탕후루 제일 좋아해? 저 탕후루 많이 먹지 않아요. 저는 MZ들의 음식이라고는 하는데 탕후루 사실 그렇게 막 맛있게 먹긴 했는데 또그 요즘 뭐야 말이 많잖아요.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전 처음 먹을 때부터 그걸 좀 느끼긴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와, 씨. 너무 달다. 근데, 뭐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요. 그 좋아하는 과일. 그래도 막 먹으면은, 그거, 뭐야. 샤인머스캣 과일이랑 또 뭐가 있지? 귤 맛있더라고요. 어르신 입맛은 아닌데 그래도 막 뭐야 단거 좋아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기소개 좀요. 저는 TAN에서요. TAN이라는 그룹의 막내를 맡고 있는 막내인데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아이돌 많은 그룹분들의 막내들과는 나이 차이가 좀 나겠지만 저도 나름 작년까진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2004년생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으니까 19살입니다. 시차 적응 잘 했냐고요? 시차 적응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잠도 잘 자고 지금도 말짱합니다. 막내 래퍼 천재 지성이 감사해요. 타투 회사에 허락받고 하신 건가요? 이거 사실 처음에 그냥 했습니다. 원래 선 타투 후 뚜맛이라고 해서 아시죠, 다들? 근데 막상 이제 사실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셨을 때.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고 한들 다제 선택이잖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고요. 요즘 맞아. 독감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도 뭐야, 아직 예방 접종은 안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꼭 맞으시길 바래요. 감기 조심해. 맞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독감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엄마 만났는데 엄마가 예방접종 하라 그래가지고. 네. 독감이 아닌가? 뭐 하여간. 저녁 먹었지? 저 저녁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저녁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다들 먹었더라고요, 밥을. 그래서 그냥 뭐 이따가 대충
대충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 지성, 하이. 아, 밥 여러분, 저좀살 빼야 되기 때문에 한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밥 정도는 한끼 정도는 굶어도 되지 않나. 말기차, 말기차. 몸무게 38kg죠? 아니에요. 재보진 않았거든요, 몸무게를. 근데 제가 몸무게가 안 움직여요, 잘. 그 65kg 요 위아래로 진짜 안 움직여서. 근데 이제 살찌면 얼굴부터 딱 착착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카메라가 지금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소멸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더 이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어라고 하시는데, 그 1g 사라지는 거 싫어서 이제 1g 추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돌을 못 하기 때문에. 입덕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되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저지만 저보다 잘생긴 형들 되게 많거든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더 많이 더 많이, 그, 입덕 시켜주세요. 많은 분들. 컴백 언제 스포해줘? 저희도 아직 잘 몰라요. 아, 물론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스포? 스포도 아닌데. 스포? 스포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페인어 할수 있냐고요? 홀라 스페니쉬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I don't speak Spanish. Yeah. Sorry. 기대해도 되냐고요? 기대해 주세요. 뭐 기대를 하지 마안안 돼요라고 할 수도 없어. 지성이는 태훈, 재준 어떤 룸메가 더 좋아? 저둘다 좋죠. 어떻게 한 명만 딱 고릅니까? 둘다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지성아, 너무 보고 싶어. 자주, 자주 왔으면 좋겠다. 아, 요즘 좀 소홀한 것 같기도 한데, 나름 열심히 한 거였거든요. 진짜. 네. 왜냐면 되게 미국이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형아들이 참, 참 잘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저 그냥 딱방 들어오면 기절이었거든요. 작업할 때 뭐에 영감을 얻는 편?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 많이 얻습니다. 그 사실 제가 어쨌든 작곡가긴 작곡가지만
뭐야, 탑라인이나 가사보다 트랙을 많이 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MR 있잖아요. MR 뒤에 반주 나오는 거. 저는 반주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해야 사실 제가 랩 쓰거나 뭐 노래 쓰거나 할때 많이 영향을 받지. 사실 저 같은 이제 트랙메이커들은 MR 만드는 반주 만드는 사람들은 영감을 사실 많이 받지는 못해요. 약간 음악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다른 음악들도 많이 듣고 이것저것 하면은 이제 거기서 아, 요건 요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를 얻지. 영감은 사실 가사 쓸때 많이 영감을 얻죠. 지성이 얼굴 보니까 피곤함이 싹 사라져요. 아유, 감사해요. 그렇게 이쁜 말을. 지성이가 행복하고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타잔 많이 나온다. 진짜요? 왜전한 번도 들은 게 없지? 가사 써주세요. 저 가사 웬만해서 저희 곡의 랩은 제가 많이 쓰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잘생겼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해주니까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어제 놀이공원에서 하트비트 나오더라. 진짜요? Heartbeat, pop. 아, 그 런닝맨에 잠깐 그 재준이 형 Heartbeat, pop 이거 한번 나오고 끝난 그것도 봤어요. 프리스타일 랩 해주세요. 제가 프리스타일 랩을 진짜 못해요, 여러분. 물론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멋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래퍼가 프리스타일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쵸? 프리스타일 랩뭐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뭐 주제. 아, 진짜 그 최근에 한번 연습했었어요, 혼자서. 딱 이렇게 던져놓고, 주제 아무거나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사랑? 나는 하지, 사랑. 이건 마치 달아. 사탕. 모두가 날 봐라. 봐. 내가 줄수 있는 건 오직 나의 사랑, 쏟아. 미안해요.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야생 돌때 랩? 야생 돌때 랩? 뭐가 있지? 그때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야생 돌때 저희가 이제 야생돌 출신이잖아요. 뭐가 있을까? 예예예. 김지성, 겨울 최애 간식 궁금해요. 겨울 최애 간식은 아무래도 귤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불 속에 싹 들어가서
TV 틀어놓고 귤 껍질 이렇게 하나하나 까면서 귤 하나하나 꿀떡꿀떡 이렇게 먹으면서 TV 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Number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가사가 참 오글거리는데 이제는 모두가 판단의 번호 위 모를 걸 예술의 값어치 넌 나머지 말없이 나를 평가질 해봤자 별로 멋없지 내 가슴 파괴 박힌 숫자 09 이젠 지성이 TV에 나온 You're like JDS 이제 큰 화면으로 봐 to the next level 여기까지 아 이거 아직도 기억하는 게참 선생님 목에 걸린 건 뭐예요? 목걸이요. 제가 산 목걸이예요. 이쁘죠? 여러분 뭐야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쇠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대할 때 악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쇠독이 막 심한 편은 아닌데 땀이랑 이렇게 막 묻고 계속 이렇게 그 무대하면 뛰잖아요. 막 춤추고 그러면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엄청 간지러워요. 그래서 무대할 때만 이제 악세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얘를 산 이유가 쇠가 아니니까 그냥 하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최근에 산 거여서 이제 아 저도 이제 원래 목걸이를 잘안 하는 편이니까 이거를 사게 됐어요. 목걸이를 하고 싶어서. 피어싱 아 이거는 뭐야? 뭐라 그러지 이거? 서지컬? 서지컬은 그래도 괜찮긴 한데 서지컬도 이제 막 땀나고 비벼지면은 올라와서 얘는 그래도 막 땀나고 비벼지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입술 피어싱 왜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요. 사실 피어싱한데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들. 그냥 이쁘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쁘니까 하는 거죠. 이뻐 보이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뭐 피어싱 같은 거는 빼야 될땐 빼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서 뚫을 생각 없냐고요? 아, 아직 뭐 피어싱은 사실 크게 생각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코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코는 이제 주한이 형이 이제 그 주인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그 요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뚫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네, 아직은 뚫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뚫을 생각은 없어서. 고통 잘 참는 편인가요? 고통 생각보다 잘 참아요. 아, 덤을 말고, 그 덤을 이제 안에 파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비염이 있어가지고. 덤을 말고 그냥 이렇게 뚫는 거. 일자로. 일자로 뚫으면 이렇게 뿅뿅 이렇게 두개 생기는 거. Bless you. Oh, thank you. Yeah. I have allergy, you know?
I hope you're having a good day. Thank you so much.안 피곤해? 아,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차가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서. 알 유 씩? 나? I'm okay. It's...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제가 미국 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비염 용어로 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알러지라 하면 된다고 해서. 알러지가 너무 많은 그걸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마라엽떡 먹어봤냐고요? 안 먹어봤어요. 제가 사실 떡볶이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뭐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피어싱 빼면 물 새냐고요? 안 셀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녕하세요. 라면 말고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내 한식이면 다 좋아해요. 소 큐트 지성.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 뭐 아까 얘기했는데 가족들이랑 밥 먹은 거? 근데 누나 빼고 먹었어요. 누나가 바빠가지고. 머리 너무 상했다고요? 머리 상했긴 했는데 어떡하죠? 다 잘라낼 수도 없고 그냥 싹 그냥 밀어버릴까요? 벌써 핸섬. Thank you. 밀자라뇨. 안 돼요. 나중에 하고 싶은 머리색이요? 글쎄요. 저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다시 제 그냥 자연모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머리 숱도 되게 많은 편인데 이게 탈색까지 해버리니까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어 말해줘. 뭐였지? 그 조리스. 조리스 아자스. 지선이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영상 많이 찾아보세요. 그 음방 하는 거. 제가 많이 찾아뵈야죠, 여러분들.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키고 해야 되는데.
아이 키가 쉽지가 않네요. 부모님이 피어싱 아프냐고 안 하셔? 처음 하고 왔을 땐안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아예 좀 아프지도 않아요. 이렇게 근데 전 처음에 뚫었을 때도 안 아팠거든요. 되게 안 아팠어요. 막 매운 거 먹어도 안 아프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시도해봐도 괜찮. 아니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끊겨가지고. 제 경험상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게 가격도 싸고요. 한 번쯤 인생에서 경험해봐도 될 정도의 거기 때문에. 귀는 사실 생각 없어요. 원래 여기 두개 뚫고 여기 두개 뚫었었는데 여기 하나가 막혀가지고 뭔가 더 이상 뚫을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안쪽에서도 이가 이로 잡혀요. 이렇게. 아니 귀왜 이렇게 작음? 아제 콤플렉스예요. 제가 막 그렇게 막어 콤플렉스니까 얘기하지 마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귀 작은 걸 알고 있어서 한 중학생 때인가 그거 한번 진짜 웃기긴 한데 한창 그 중학생 때는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 확대 수술 막 이런 거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귀 확대 수술은 없었어요. 귀 축소술은 되게 많았는데 이게 확대는 아예 불가능한가 봐요. 그렇게 막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바지가 불편해서 잠깐. 좀 웃기긴 한데 귀 확대 수술 이런 거 찾아보긴 했어요. 귀가 너무 쪼그매요 제가 진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귀가 쪼그마하면요 얼굴이 커 보입니다. 귀가 크잖아요. 귀가 이만하다 쳐봐요. 얼굴 진짜 작아 보이거든요. 알새우칩 같다고요, 제 귀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이번 주 계획 있나요? 그 여름방학 계획표처럼 약간 무계획입니다. 이번 주도 사실 크게 계획이 없네. 피어싱 많이 아프나요? 어디요? 부위를 얘기해 주세요. 일단 코랑 눈썹이랑 볼이랑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귀는 여러분 뭐 많이들 뚫으실 텐데 귀는 사실 처음에 긴장만 하지 안 아파요. 그냥 쏙. 어? 뭐예요? 이런 느낌이고 입술은요 입술은 저한테 뭐라 물어봤냐면 아니 뭐라 얘기해줬냐면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입술 밥 먹다가 한번 씹은 느낌이에요 하는데 딱그 느낌이었어요. 약간 밥 먹다가 딱 씹으면 그 순간 아!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그런 느낌? 네. 저는 하도 주변에서, 야, 그거 진짜 아프대. 그거 진짜 아프대, 진짜 아프대. 막 이러는데.
겁먹고 엄청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딱 들었는데 그냥 톡 하고 마니까 어? 뭐야 벌써 끝났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러니까 그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여러분처럼 와 뭐 너무 아프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얘기 듣고 아 밥 먹다 씹은 느낌이에요. 헉, 그럼 너무 아프겠는데요? 이랬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톡 하면 어? 뭐야?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 잇몸에 영향이 없을까 물어보시는데 잇몸엔 거의 영향 없어요. 안 불편합니다. 되게 그냥 입에만 달라붙어 있는 느낌? 귓바퀴 아프냐고요? 저 귓바퀴 안 뚫어봐서 몰라요. 제가 귀 뚫을 때 연골 뭐야 제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귀를 많이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가 이제 귀 뚫으면서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연골 뚫는 걸 되게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연골은 하나도 안 뚫었어요. 단체 라이브는 영업 안, 영영 안 하나요? 아니요, 단체 라이브 글쎄요, 뭐 할 일이 있을까? 진짜 특별한 날에는 자주 하는데 라이브 뭐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죠. 각자 할 사람들 하고 어 채팅 자동으로 내려간다. 좋았어. 투스잼이요? 저 투스잼도 약간 해보고 싶어요.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이도 교정안이어서 비싼이거든요. 투스잼 하면은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걸로 하고 싶은데 손가락 같아 해주세요. 지금 안경 안 써도 잘 보여? 아니요. 안경 있어야 돼요. 미국 잘 다녀왔어? 아, 그럼요. 진짜 힘들긴 했는데 또 그만큼 많은 추억들도 생기고 소다분들도 많이 보고 해서 되게 나름 재밌게 잘 즐기고 온 것 같습니다. 지성이 시력이 안 좋아? 제가 시력이 진짜 막 안 좋아까진 아닌데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렌즈를 껴야 되는데 제가 렌즈 끼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불편해해요. 렌즈 끼는 걸. 그래서 렌즈를 잘 안 끼는데 그래서 무대 할 때도 렌즈를 진짜 안 껴요. 제가 불편해서 불편하면 오히려 무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두두 때 우산 누구 우산이에요? 그거 회사에서 준비해 준 우산이에요. 렌즈 껴야 되는데 제가 렌즈를 진짜 안 껴요.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 이 그건가? 사투리 그건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두두두 때 머리 다시 해줄 수 있냐고요? 저 지금 약간 두두두 때 머리로 돌아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뒷머리 지금 기르고. 근데 뒷머리만 기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약간 머리 기르면 다 같이 기르고 싶어요. 이쁘게. 니가 가라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마이무 다이가. JS, if you will read this, can you greet me and say happy birthday, baby?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달라고 말해달래요. 여러분, 다 같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Yeah!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바나나 우유 좋아합니다. 저 바나나 우유 약간 되게 좋아해요. 장발 금지입니다. 아, 장발까지는 사실 생각은 없는데 좀 길러보고 싶어요. 저 옛날에 기르려다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숱을 안 치면서 길러가지고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길러도 좀 숱도 많이 치면서, 이게 제가 머리에 숱이 많으니까 붕붕 뜨니까 이게 좀 같이 숱 치면서 해야 돼요, 진짜. 개인 인스타 하는데 지성이는 인스타 공개할 생각 없나요? 저 개인 인스타가 애초에 없어서 공개할 게 없어요. 그냥 뭐야, 우리 TAN 계정 눈팅용이랑 뭐 그런 거밖에 없지. 그 우리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나 이런 거 확인? 근데 저도 개인 인스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도 이제 뭐야, 왜 안 만드냐고 하시면, 이제 저도 어쨌든 이중계약이니까 저는 이제 팀이 하나뿐이 아니어서요. 그쪽 사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서 복잡합니다. 래퍼의 삶을 보고 싶어요. 저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쵸,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이죠, 못. 공카 자주 와주세요. 아, 제가 진짜 공카 자주 오고 싶은데 사진을 올릴 게 없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평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걷다가 오늘 신발이 이쁘네, 신발 찍고, 어? 저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장식품이 너무 귀엽네, 그럼 장식품 찍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다들.
전 그걸 못해요. 어떻게 저걸 보고 그냥 어 되게 귀엽다 만 되지 저걸 찍을 생각을 하지? 이게 너무 신기해서 나름 찍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공카 편지는 봐요. 여러분들 공카 편지 쓰는 거 저 다 보는데 아 요즘 들어서 뭐야 공식 편지 공카 편지 제 이름으로 쓰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여러분. 좀 아쉽네요. 냥 한마디라도 써주세요. 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냥. 댓글 파티요? 댓글 파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널널하다 할 때 댓글 파티 하겠습니다. 김지성으로 도배해주지. 좋았어! 그거야! 제이라서 길게 쓰셔야 된다고요? 막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지성 이름으로 돼 있으면 기쁘기 때문에 막 쓰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쓰면 진정성 없으니까 한 달 뒤에 또 쓸게요. 아니, 많이 쓰셔도 돼요. 길이는 대충 백과사전으로 아니 그냥 한 문장만 쓰셔도 돼요 여러분. 김지성 사랑이 육행식 가능합니다.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갈게요. 잘 자요. 아, 여러분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게요? 래퍼니까 예명 써주세요. 아 예명을 쓰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그걸 못 정했어요 예명을. 근데 약간 지금 와서 예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그쵸. 어쨌든 계속 TN 지성으로 해왔으니까. 다들 중간에 바꾼다고요? 랩네임 네코인거지. 네코는 아 네코가 그냥 어감도 마음에 들고 또 일본어로 고양이란 뜻이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고양이라 불러주시기도 하고 원래 N-E-K-O인데 표기로는 네, CO로 하는 게 뭔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C가 약간 컴포서 해가지고 작곡가 그 느낌을 이제 내고 나쁘지 않죠? 네 그거 뭐 하고 싶은데 뭐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바꾸시는 것도 아니어서요. 만족합니다 지성으로. 지성 JS JS 그 저 뭐야 스타벅스 주문할 때
JS님 이렇게 불러줘. JS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편이 좋은지 손편지가 좋은지요? 뭐든 좋아요. 저한테 써주시는 거면. 여러분, 제가 웃는 거 되게 좋아해 주시네요. 저 웃을 때 여기 이런 데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저 배터리가 12%인데 또 한번 끊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라방, 오늘 라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마무리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 다녀와서 잘 지내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고요. 뭐 오늘 여러분 제 라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죄송해요, 지금 미국에서 방금 와가지고 정신이 없나봐요. 여러분, 저도 오늘 되게 라방 재밌었습니다. 캡처 타임 갖기에는 지금 제 몰골이 사실 그렇게 막 이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 그 싸이월드 감성 이런 느낌 어때요? 제가 싸이월드 세대는 아닌데 어쨌든 요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재밌었어요. 이제 곧 10% 될 텐데, 끊길 텐데, 여러분 끊기 전에 가볼게요. 안녕. 빠이빠이.